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. 어제 연설문 봤어요, 대통령? 아, 네, 봤어요. 그때 영상 보고 느낀 적이 있어요. 아, 말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네, 화가 여러분, 나네요. 되게 앞뒤 안 맞는 말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하고요. 정말 쓸데없는 말만 한 것 같아서 빨리 세월호의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어요. 국가는 준비된 자를 원하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뭔가 박근혜 더 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면 지금이라도 무능력한 대통령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. 정말 이러려고 대학생 됐나 싶습니다. 그러니 하게 봤어요. 그냥 너무 다이내믹 코리아라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핑계 같은 네 그냥 핑계식으로 박근혜는 하야하라 깔끔하게 하야하고 하야를 하야해야 된 대통령이 내려와야죠.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. 수사를 진정성 있게 되지 마라! 되지 마라!